과거와 현재가 나누는 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 그럼 역사를 통해 함께 미래도 비춰볼까? 미래를 보는 거울. 대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고려는 사라졌지만 그 역사는 없을 수 없다. 가장 오래된 고려의 역사책. 고려사.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뿐 아니라 발해까지 민족 통일을 이룬 나라였어. 코리아라는 이름도 고려에서 비롯되었지. 그런 고려를 빼앗고 이성계가 새나라 조선을 세울 때 고려 왕조를 빼앗았다며 미워하는 고려 사람이 많았지. 고려 사람들에게 고려가 멸망한 이유와 조선이 세워진 과정을 이해시켜야 했지.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고려 국사란 책을 펴냈지만 급하게 만들다 보니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이 많았어. 이후 세종 때 김종서와 정인지 등이 무려 60여 년을 들여 주제별로 내용이 풍성한 고려사를 세상에 내놓았지. 고려사는 역대 고려왕들에 대한 세가, 고려의 문물을 적은 지, 연표를 담은 표, 그리고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열전으로 정리되었어. 그럼 열전 속 몇몇 인물들을 만나볼까? 태봉의 장군 왕건이 포악했던 임금 궁예를 몰아낼지 망설일 때였어. 그 안에 신의 왕후 유씨는 왕건에게 갑옷을 입혀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 결국 새나라 고려는 왕건의 손에 세워졌어. 왕자의 신분이던 대각국사 의천은 송나라로 떠나 불교의 가르침을 받고 불교 종파 천태종을 처음 만들었지. 강감찬 장군은 귀주 대첩에서 거란군을 유인한 후 크게 물리쳤고, 학자 최충은 학당을 열어 젊은 학도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쳤으며, 부사 최석은 정직하게 나쁜 관습을 모두 거부하는 행동으로 고을 사람들을 감동시켰어. 또 고려사에는 아버지가 잡아먹은 호랑이를 따라가 죽였던 효자 최루배, 고려와 원나라를 오가며 뛰어난 의술로 왕의 사랑을 받았던 의원 설경성 등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한편 잘못된 점 역시 깨달을 수 있도록 나쁜 사람의 이야기들도 실렸어. 이를테면 원나라의 고려 인삼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혔던 조윤통처럼 말이지. 도자기 기술과 불교의 발전, 외국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당당히 어깨를 겨루던 우리 역사의 자신감으로 기록된 고려사. 사실 그대로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풍속과 문화도 다양하고 풍성하게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가 고려시대를 알 수 있는 거지. 고려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양하고 풍부했던 고려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었을까?